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단계 재료를 썰어줍니다. 예쁘게 햄을 썰어주었습니다. 오늘 피자는 동생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동생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칼 쓰는 게 어려운지 손으로 찍고 있네요. 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예쁘게 재료를 썰어서 접시에 담아줍니다. 양파도 썰어주고요. 파프리카도 예쁘게 썰어주었습니다. 플라스틱 칼이라서 안전하게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동생을 도와주셔서요. 동생이 저보다 진도가 빨라진 것 같네요. 2단계 반죽을 펴줍니다. 피자를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하트 모양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서리를 접어줍니다. 그 다음은 포크로 공기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공기구멍을 만들면 열이 더 전달이 돼서요. 도우가 더 바삭해지고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구멍을 다 뚫었다면 이제 녹인 버터를 발라줍니다. 동생은 물감칠하는 것 같네요. 맛있는 피자를 기대하며 정성 들여 발랐습니다. 재료 한 입만 먹을게요. 맛있다! 3단계 피자 소스 바르기! 피자 소스를 한 스푼 퍼서 발라줍니다. 골고루 발라줘야 해요. 그 다음에는 고구마 무스를 뿌려줍니다. 고구마를 좋아한다고 하니 많이 뿌려주셨습니다. 제 반죽에도 고구마를 뿌리겠습니다. 4단계 재료 올리기. 정성스럽게 썰어준 재료를 올려줍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맛있겠네요. 동생은 다 올렸군요. 배달로만 먹던 피자를 직접 만드니 좋았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5단계 치즈 뿌려주기. 치즈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뿌려줍니다. 하트 모양 왕 치즈 피자입니다. 빈틈이 없도록 골고루 뿌려줄게요. 치즈가 아니라 눈이 내린 것 같네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오븐에 넣기 전에 파마산도 뿌려줍니다. 이제 오븐에 넣어줍니다. 피자야, 잠시 동안 잘 있어. 또 만나. 200도 이상에서 12분 동안 구워줍니다. 얼른 완성되면 좋겠네요. 그동안 맛있는 머랭쿠키를 먹었습니다. 암벽 타기도 하고 동생과 놀았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드디어 되었네요. 시간이 되었네요. 맛있는 피자를 꺼내줍니다. 피자는 8조각으로 잘라줍니다. 피자 만드는 게임에서 잘라보고 처음 해보네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피자는 정말 맛있었어요. 따뜻하고 바삭한 피자가 정말 맛있네요. 동생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배달시킨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피자 만들기 성공!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